영국 런던 소재의 퀸메리 대학 연구원들은 땅벌에 대한 연구로 과학적인 돌파구를 발견한 것으로 보입니다. 벌이 도구 사용에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학습할 수 있다는 사실을 관찰해낸 것입니다. 몇 차례의 실험에서 과학자들은 설탕으로 채워진 조화 셋을 유리 테이블 아래에 두었고 조화 각각은 줄로 묶여 있었습니다. 실험에 사용된 110마리의 벌들 중 두 마리가 설탕을 얻으려 꽃을 잡아당기기 위해 밧줄을 사용하는 법을 학습했다고 합니다. 또 다른 실험에서 훈련받지 않은 벌을 투명한 벽 뒤에 풀어두고 다른 벌이 설탕을 얻는 장면을 보도록 했습니다. 같은 조건 하에서 60%의 훈련받지 않은 벌들이 성공적으로 이 실험을 통과했습니다. 훈련받은 벌들이 죽은 이후에도 학습된 기술은 벌 집단 내에 남았습니다. 이번 결과는 벌들이 사회적 집단의 복합적인 현상으로 보여지는 지식을 전달하는 능력이 있으며 벌 집단이 예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진화된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